최근에 좀이 거꾸로 곤혹스러웠던 거는 지금 야당이 이 서울, 부산은 뭐 당연히 그 따놓은 당상이고 그 더 서울도, 서울도 위험하고.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내심 이제 승리를 이제 점치는 이제 이런 그 상황인데 최근에 그 여론조사는 보니까 그 의외로 그 당초 야당 기대와 다른 조사들이 많이 나와서 특히 요즘 이 부산 지역의 그 여론조사 상으로 굉장히 민심이 좀 요동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부울경 예. 여론조사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. 뭐 화면에 나왔는데 최근에 이 부산, 울산, 경남 지역의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은 파란색이 이제 민주당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국민의힘인데 리얼미터 상으로는 31.3대 28.7. 오히려 민주당이 더 높게 나왔죠. 그리고 KSOI도 31.5, 29.8. 역시 민주당이 높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K스탯 33, 27. 역시 높게 나왔죠. 민주당이. 한국 갤럽만 22대 36으로 많이 차이 그 나죠. 예. 아, 국민의힘이 어쨌든 우세한 걸로 나왔는데 예. 이게 보시면은 리얼미터하고 KSOI는 1월 25일 날 발표한 자료고요. 네. K스탯하고 한국갤럽은 1월 21일 날 발표한 자료죠. 최근 자료입니다. 네. 그 방식도 비슷하고 약간 뭐 그러니까 전화 면접하고 ARS 이런 차이는 있지만 아직 번호 쓰고 안 쓰고 어쨌든 각기 특징이 있는 조사인데요. 이게 또네 개가 다 정기 조사를 하는 기관입니다. 그래서 이제 추세 같은 거, 추세나 트렌드, 흐름 같은 걸볼수 있는 조사죠. 그중 3개, 그러니까 4개 조사 기관 중에 3개 조사 기관이 민주당 우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뚜렷한 경향이라고 봐야지 되고요. 그다음에 리얼미터하고 K스탯, 그다음에 그 리얼미터는 매주하고 K스탯은 2주 격주로 하고 KSOI는 매월 한 번씩 합니다. 그 추세가 분명하게, 확연하게 드러나고 그 있어요. 지금 이제 우리 고 기자님 말 들으면은 이제 갤럽이 뭐 약간 다른 조사 기관하고 조사 결과가 다르지만 갤럽 조사는 그 조사 시점이 1월 21일이고 나머지 그리고 이 보면은 둘 전반적으로 다 하여튼 최근 조사인데, 예. 하여튼 갤럽은 갤럽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결과이겠지만, 그 정기 조사를 하는 4개 기관 중에 3개 기관이 민주당이 앞서기 시작했다. 이것은 분명 의미 있는 조사라는 아니, 뜻이죠.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언론의 이제 보도 태도를 한번 좀 꼬집어보려고 하는 건데, 지금 이제 그래프 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3개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민주당이 이제 부울경에서 이제 우위가 지금 확인이 되고, 그 시점상으로도 지금 추세적으로 그 민주당이 좀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게 보이잖아요. 예. 그런데 이 연합뉴스 1월 25일자를 보면, 아, 이 리얼미터하고 한국 갤럽 딱두 가지 조사만 인용 보도하면서, 그렇군요. 아, 이게 널뛰기 지지율이다라고 표현을 해요. 그렇죠. 저렇게 보도하는 데는 없죠.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그 뭔가 민주당의 우세가 보이잖아요. 저렇게 다수의 여론조사 기관을 보면. 저걸 다 요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, 리얼미터하고 한국 갤럽 두개 조사만 서로 상반된 조사 결과가 있는. 저 시점도 다 조사 시점이 다르잖아요. 한국 갤럽 1월 20일. 그 다음 그림 보시죠. 요것은 이제 그 리얼미터가 2,500명 쌤, 그리고 다른 기관은 요거 말고 또 하나 제가 보내드린 거 있지 않나요? 그러니까 그 부산, 이건 부울경 전체를 조사하면서 부울경에 배정된 그것만 파악을 한 것이고, 부산만 800명 샘플로 한 조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. 두 개인데 지금 표가 그림을 보냈는데 안 나오나요? 뭐, 좀 말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카톡에다 드리긴 했는데, 아, 그래서 800명 샘플 800명 얘기하는 거죠? 샘플로 한 개인데 저거 보여드릴게요. 리얼미터는 보통 한 300명 정도 되던가요? 부울경만 따지면? 300명이? 350명. 350명. 그럼 350명. 800명이면 일단은 한 굉장히, 150명 정도 되고요. 800명 샘플구나. 샘플로 한 거가 한길리서치가 1월 19일, 이것도 최근이라고 봐야죠. 1월 19일 한게 민주당 30.2%, 국민의힘 28.6%입니다. 근소한 차이지만 민주당이 앞서고 있죠. 또 다른 거, 곧좀 앞서서 한 1월 16일 날 실시한 게 KSOI하고 프레시안 조사에서 민주당 224.7, 국민의힘 35.9. 그러니까 두 개가 상반된 결과이긴 한데, 이게 대규모 샘플, 부산만을 놓고 한 대규모 샘플에서도 이둘중 하나가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것은, 물론, 왜곡된 어떤
기법상 왜곡된 걸 수도 있고 오인될 수도 있지만 네. 무시할 수 없는 결과인 것은 분명합니다. 우리 저 열린공감TV 화면상엔 TKPK 민심이 요동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TK 민심은 아직 뭐 그렇죠. 요동치는 부울경, 부울경. 부울경. TK는 TK 민심이 네. 요동친다고 해야 정확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저는 언론의 보도 태도는 이렇게 갤럽과 리얼미터 두 가지 조사만 해놓고 이게 널뛰기 여론조사다라고 해서 뭔가 이 자연스러운 민심의 흐름이 좀 이 여당의 분리, 여당의 좀 긴장감을 좀 불어넣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별로 신뢰할 만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좀 보여주는 쪽에 좀 강조점을 두려고. 조금 더 봐야죠.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이제 일년도 주중조사가 나오니까 그걸 한번 보고 네. 물론 이제 확도 바뀔 수도 있어요. 물론 그렇죠. 그러나 이게 이제 그 시점이 요인이 분명한 인과관계가 보이는 네. 추정되는 그 조사 결과거든요. 그 실제로 이런 그러면 그 부울경의 그 민심의 요동의 근원은 많은. 그 이제 정치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뭐 가덕도 이제 신공항 네. 그 이제 특별법 제정 이후에 거꾸로 이 민주당에서는 뭐 그냥 그 일치 단결해서 네. 가덕도 신공항 부분들에 대해서 네. 지금 가속 페달을 밟는 반면에 네. 국민의힘에서는 TK 의원들하고 PK 의원들이 양분이 돼서 여전히 당론을 통일하지 못하고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런 그 PK 이 민심의 이제 요동에 영향을 좀 줬다고 지금 어떻게 주지 봐야 되겠죠? 않았겠느냐? 네. 이게 좀 그러니까 과연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 1, 2주, 2, 3주 좀 더 봐야지 되겠죠? 네. 근데 지금 그런 가설 의미 있는 가설을 세울 정도는 충분히 된다는 네. 것이죠. 네.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심한 거예요. 지금 민주당은 있잖아요. 민주당은 전 당뿐만이 아니라 그 인천시장의 민주당 출신이죠. 그다음에 그 인천시의 지역구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, 그러니까 6명이 민주당 의원에 몽땅 다 가족도 지지 서명을 하고 특별법에 네. 같이 발의했어요. 지역에서는 난리가 아니에요, 실은. 지역에 무슨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럼 왜 저기 인천 정치인들이 가족도 지지를 하느냐, 욕먹을 해서 인천시의회 의장은 대구 경북만 빼고 몽땅 다 이제 그 광역 의회에서 지지 성명 내는데 인천시 빠졌어요. 그럴 정도로 민주당은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김종인이 뭐 저 가족 신공 하나 한다고 부산에서 달라지는 게 아니다. 주호영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족 또 신공한 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 왜 여당 작전에 말려드느냐. 왜 그렇죠. 당 지도부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런 걸 발의를 하느냐. 그리고 오늘 이제 3탄 곽상도가 밀양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를 했다는 거예요. 이건 미친 거 아니고 싶어. 물론 우린 좋지.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이 당을 이제 우선시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다음 총선에서의 당선, 재선 이제 이걸 이제 우선해 두는 거고. 그래도 그렇게 된 거는 지난해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그 이 특별법 제정하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각했던 만큼 부산 민심이 안 움직였어요. 예, 요지부동 있는 셈이죠.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이 거기서 조금 자만을 하지 않았던가 싶어요.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굳이 우리가 뭐 부산 선거는 어차피 이길 건데 TK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차피 이길 건데 우리가 뭐 PK 쪽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TK 쪽의 민심을 우리가 등질 필요가 있겠냐. 뭐 이제 그러다가 이게 이제 서서히 이 저 PK 민심을 좀 악화시킨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이게 진짜 그 변곡점이 됐는지는 기대를 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또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면 지금 상황에서 다시 가덕도에 마치 원래부터 관심 있었던 것처럼 돌아가기는 이미 너무 멀리 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예,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요거 이제 요동치는 그 PK 민심을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.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.